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별다육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 들어온 신상들 자 영상에 담으러 왔는데요. 오늘 별다육에 신상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입보를 했습니다. 자,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국민이들 1500원 하는 아이들 담고 또 뒤편에 중대품 하는 신상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 요거 발란스업이라는 원해용 영양제입니다. 오늘 별다육에 요 아이가 새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또 입고를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요거를 다 써보시고 자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자 판매 다 하고 오늘 새로 요렇게 또 물건을 자 드리셨는데요. 자 제가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에 글씨가 작아서 아주 작아가지고 제가 요거 보려면 자 힘이 들었는데 자 별다육 대표님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천연 식물이에요. 살균 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햇빛 부족하고 또 바람도 부족하고 그럴 때 자 다육이들이 깍지벌레들도 많이 끼고 솜깍지들도 많이 끼죠. 그런데 자 요 아이 쓰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한번 써보고 다시 찾게 되는 천연 식물 살균 충제 깍지응애 진딧물 이꿀파리 퇴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레몬 향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이 7,000원에 자 요거 한번 써보시고 자 강추드리겠습니다. 타 제품과는 같이 섞어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타 제품 쓰실 때는 그 상품을 쓰고 또 요거 쓰실 때는 요 상품만 이렇게 따로 쓰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쓰실 때는 충분히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입 전체에 뿌리시고 흙 부분 목대 부분 자 그런데 살포하고 자 두세 시간 후에 확인하면 어우 요 아이들이 언제 있었던 아이들이 없어졌지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효과를 가진 아이입니다. 발란스업이에요. 요 아이 7,000원에 자 한번 써보세요. 빨간 아이 요 홍옥부터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옥이요 상당히 많이 입고를 했습니다. 자 동글동글 참 예뻐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자 홍옥입니다. 자 요거 3포트 5포트 이렇게 합식하면요 상당히 풍성하고 예뻐요. 자 두께도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참 예쁜 홍옥이에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1500원짜리가 진짜 두수 좋죠. 이렇게 풍성하고 예뻐요. 이런 거 합식해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세상에 이거 좀 봐. 자, 반짝반짝합니다. 홍옥입니다. 자 별다육에서 1500원에 자 이 아이들 자 만나보세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자 머니메이커 금 이 아이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를 했어요. 아주 색감이 예쁩니다. 자 이거 핑크 라인이 참 예쁘게 생겼죠. 자 노란 황금색 그냥 핑크색 자 연두색 고루고루 색감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일단 머니메이커 금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오늘 1500원짜리가요 이렇게 풍성하고 좋습니다. 세상에 작은 분에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한 3포트만 심어도 상당히 풍성한 자 요 머니메이커 금 색감이요 요렇게 물이 듭니다. 요거 너무 예쁘죠.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자 요거 오늘 새로 입고를 했는데도 요렇게 색감이 예뻐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합식 한번 해보세요. 원종 방울 복랑 금이에요. 1500원인데요. 아주 통통해요. 이렇게 색감 예쁘죠? 통통해갖고 참 예쁩니다. 라인이 너무 예쁘고요. 오늘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인데, 자, 1500원짜리가 이런 작은 분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도 무조건 데려가세요. 너무 예뻐요. 1500원짜리 원종 복랑 금이요. 세상에 웬일입니까. 1500원에 자 이 아이 한번 데려가세요. 부용입니다. 1500원이에요 자 부용이요 요렇게 뽀송뽀송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고 만져보면요 느낌도 좋고 자 토실토실하죠. 아주 따뜻하게 생겼어요. 목대 실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물이 드니까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요 옆에 있는 아이는 더 예쁘게 생겼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두 개만 합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별다육에 부용이가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들이에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레드베리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별다육에 홍옥이 있었죠. 레드베리 있죠. 레드베리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지만 이 홍옥보다는 입장이 조금 작죠. 반짝반짝 이 아이도 윤기가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덴트라 잼이에요. 새빨갛게 물드는 덴트라 잼. 자, 이 아이들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두수가 좋습니다. 자, 덴트라 잼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치와와입니다. 이 아이는 2000원이에요. 자, 손톱이 아주 예뻐요. 요렇게. 자, 끝이 예쁘고요. 자, 보라색으로 잘 다져지고 묵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예, 2000원이에요. 자, 빨간 포트가 작을 정도로 사이즈들이 요렇게 좋아요. 아, 펜댄스입니다. 이 아이는 1500원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다져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노랗게. 자, 물이 들었죠? 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밖에. 자, 입장이요, 통통해요. 자, 요거 수영 늘어지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요거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펜댄스 이 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살멘토사라고 해요.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오, 입장이 참 예뻐요. 이렇게 줄을 쭉쭉 쳐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입장 끝에 모양도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파투 갔어요. 이렇게 생긴 자 살멘토사로 갑니다. 이 아이도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런 거는 화분에다 심어놔도 참 예쁘겠죠? 자, 입장은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살멘토사입니다. 리틀 잼이에요. 자, 이 아이들도 지금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네요.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얼굴은 뭐 상당히 많이 달려있어요. 1500원짜리가 뭐 이 정도면 너무 괜찮죠? 자, 꽃도 이렇게 피어있는 자 리틀 잼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루비 퍼피입니다. 이 아이는 2000원이에요. 자, 2000원짜리 루비 퍼피. 자, 빨갛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요. 자, 만져보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루비 퍼피. 자, 이 아이는 2000원이에요. 자, 여기에 자고 나오는 모습 너무 귀엽고 예쁘죠? 자, 이 아이들도 다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인데 세상에 너무 예뻐요. 다 품고 싶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팅커벨입니다. 이 아이도 2000원이에요. 자, 2000원짜리 팅커벨 목대가요.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두수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자, 아주 건강하고요. 자, 요거 팅커벨. 자, 2000원짜리가 자구가요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팅커벨입니다. 아, 2000원입니다. 아이스핑키. 자,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물이 너무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자 아이스핑키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댄섬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어가지고 자 요렇게 자 요런 거 다 꽃대거든요. 자, 이 아이 꽃 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 요즘 댄섬이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꽃대 물은 거 좀 보세요. 마르쉘. 자, 이 아이가 빠질 뻔했습니다. 1000원이에요. 자, 마르쉘 요거 떼글떼글한 거 좀 보세요. 두수 요거 아주 구석구석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돌덩이에요, 돌덩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자, 이 아이들. 자, 요렇게 생긴 마르쉘. 자, 1000원입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강추드리겠습니다. 블랙킨입니다. 군생이에요. 자, 가격이 5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입이 여기까지 미소가 지어집니다. 너무 예쁘죠? 두수도 예쁘고, 자, 수영들도 참 예뻐요. 자, 화분에 심어 놓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수 보면은요, 6두, 5두. 자, 두수가 작은 아이들은 3두짜리가 몇 개가 있고, 보통 4두, 5두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가격이요, 5000원입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예쁘죠? 색감들도 예쁘고요. 아가들 정말 많이 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강추드리겠습니다. 블랙킹 군생입니다. 벽어연 금이에요. 자,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죠. 떼글떼글해요. 자, 만져보면요 돌덩이처럼 이렇게 다져지고 묵었어요. 네, 와, 요거 만져봐도요 상당히 단단하게 생긴 벽어연 금이에요. 자,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초코 한타지입니다. 초코 한타지야. 이 아이 5000원이에요. 새빨갛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어요. 얘네들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하고 또 피멍이 들면서 물드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색감 물드는 거 보면요. 피멍이 들면서 물드는 아이들이 더 예쁘거든요. 입장이 다 환엽으로 생겼고 상당히 만져보면 단단하게 묵은 아이들인데요. 자, 이 아이들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2두짜리를 들었는데 자, 이렇게 보면 3두짜리 뭐 4두짜리 다양해요. 이 속에도 아가들을 품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2두짜리 들었습니다. 자, 요거 구매하시면
얼굴 두서 많은 아이로 또 대표님이 보내드립니다.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초코 한타지입니다. 여기는 마룬힐이에요. 7,000원이에요. 아주 떼굴떼굴 예쁘죠. 보라색으로, 밝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 핑크색이라고 해도 되겠죠. 핑크색과 보라색이 아주 묘한 색으로 잘 다져진 아이들인데, 자, 이 아이들이 두수들이 정말 떼굴떼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 7,000원입니다. 자, 가격이 너무 예쁘죠. 자, 두수는요, 이렇게 많아요. 다 좋습니다. 어느 아이가 간다고 해도 아주 떼글떼글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마룬힐입니다. 7,000원에 올려볼게요. 레드베리 군생이에요. 8,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딸기처럼 아주 반짝반짝한 게 예쁩니다. 못대도 실하게 생겼고요. 자, 요런 아이들이 합식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레드베리는 군생이에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반짝거리고 예쁜, 자, 레드베리 8,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레드베리 철화가 있어요. 지금 철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요 레드베리 철화는 10,0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철화하고 레드베리하고, 자, 차이는 요렇게. 자, 보이시나요? 더 자그마하면서 요렇게 옆으로 쭉쭉 가 있죠. 철화는 10,000원이고요. 레드베리 군생은 8,000원입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레노필름 구타 툼금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입장에 선이 예뻐요. 자, 뒷면에도 이렇게 선을 쭉쭉 그린 아이인데,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가격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금, 자, 8,000원이고요. 자, 이 아이는 둘렌 6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사탕 금이에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목대가 아주 실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짤막하고요. 자, 핑크색으로 다져지고 묵은 아이들입니다. 자, 인기 상당히 있는 그런 아이고요. 요 정도 두수 가진 아이들, 목대 가진 아이들 가격 8,000원이면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겁니다. 요 정도의 두수 가진 아이들은요. 10,000원대 합니다. 그런데 별다육에서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프리티 우먼이에요. 가격 6,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하죠. 아주 선명하게 생겼고요. 두수들은 자 3두짜리 있고 뭐 4두, 5두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자 여기서 많은 두수 가지고 있는 아이 먼저 보내드립니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흰토이입니다. 가격 5,000원이고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꽃이 펴 있는데요. 요 수술이, 꽃 수술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입장이요. 포실포실해요. 자 이 아이 5,000원입니다. 아담 있어요. 자, 아담 아주 단단하게 생겼고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아담은요 가격대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담 8,000원입니다. 로즈베이 7,000원이에요. 자 2, 3두 군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사이즈 보면은 전체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로즈베이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제스타입니다. 가격 6,000원이에요. 오, 색감이 참 예쁘죠. 요렇게 자줏빛을 하고 있고요. 오, 두수들이 진짜 예뻐요. 가격 6,000원짜리가요. 자, 여기 목대 보면 이렇게 생겼어. 세상에 웬일이야, 이거. 여러분들요, 요 제스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목대도 요렇게 가진, 자, 제스타. 가격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녹기란 3,000원짜리 있어요.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고요. 자, 꽃이 피어있는 아이들이 다 저 뒤쪽으로 가 있네. 자, 이쪽으로 데려올게요. 자, 요거 녹기란 3,000원. 지금 꽃이 노랗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 갑니다. 자, 싱그럽고 예뻐요. 자, 녹기란입니다.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춥수입니다. 6,000원이에요. 자, 요거요. 목대 요렇게 생겼죠. 피멍이 들었고요. 새빨갛게 물이 드는 춥수. 자, 가격 일단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것 좀 봐. 아우, 진짜 빨갛고 예쁘죠. 6,000원짜리 춥수. 자, 요 아이 데려가세요. 자 오늘 또 요 부영철화가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가격은 20,000원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사이즈 이거 목대 좀 보세요. 세상에 완전 부채형으로 생겼어요. 자 철화 쌩얼, 여기 철화 쌩얼 이렇게 고루고루 아주 잘 엮여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요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참 예뻐요. 자 요렇게 생긴 자 요거 부용철화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사이즈 재보고 가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24cm 이상 하고요. 요런 아이들은 28cm 이상 하고 요기 있는 아이들은 한 30cm 이상 합니다. 자 사이즈가 다양하게 다 틀려요. 자 요거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자 대표님이 여기서 예쁘고 사이즈 좋은 그런 아이로 보내드립니다. 부용철화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호빗 당인이에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목대는 이렇게 아주 실하고요. 생김새가 참 예뻐요. 요 귀 좀 보세요. 자, 너무 재밌게 생겼죠. 근데 이 아이가 더 예쁜 거는 새빨갛게 물이 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자구들도 많이 달려 있고요. 진짜 예쁩니다. 하나같이 미운 아이가 없을 만큼 다 단단하고 예뻐요. 자, 호빗 당인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벨루스입니다. 자, 여기 별다육의 벨루스, 요거 특대품의 벨루스 2만원인데요 상당히 많이, 자,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자 요기 있는 아이들이 자 요렇게 추가 입구로 데리고 왔는데요. 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지금 꽃대를 다 이렇게 물고 있고요. 자, 얘네들이 꽃피면요 홀딱 반합니다. 자, 두수도 좋고, 자,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 저도 요 아이를, 자, 대표님이 주셔서, 자, 요 아이를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은 아이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자, 예쁘고요. 꽃이 피겠지 하고 기대를 하면서, 자, 요 아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별다육의 요 벨루스가 2만원에, 이렇게 큰 벨루스 보셨나요? 세상에, 얼마나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꽃이 피면 뭐가 좋냐? 하나씩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자, 몽울몽울. 자, 몽울몽울 꽃이 피고요. 자, 여기 작은 아이들. 자, 여러분들이 꽃 핀 아이들을 꽃 몽어리를 이렇게 꽃이 만들어주고 있는 아이들을 다들 데려가셔가지고, 자, 여기 꽃 몽어리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저쪽에, 아이고, 이쪽에, 자, 데리고 왔어요. 자, 꽃 몽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꽃이 올라와서 이 아이들이 꽃이 다 핍니다. 자, 봄에 이 아이들이 4월달 되면은 꽃이 필 아이들인데, 가격 상당히 저렴해요. 요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지만 이거는 작은 빨간 포트가 아니고 큰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 사과꽃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는 8,000원이에요. 요 사이즈 사과꽃이 별다육에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8,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더 크고 두수도 상당히 많아요. 입장 그때 요거 빨갛게 물드는 거 좀 보세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작은 거 필요하시면 작은 거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좀 큰 거 달라고 하시면 여기에 8,000원짜리 사과꽃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8,000원입니다. 여기는 빅토리, 가격이 3,000원인데요. 이 빅토리의 멋은 입장 뒷면에 이렇게 지도를 치듯이 물이 드는 게 이 아이의 적이에요. 자, 요거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요쪽에도 다 줄을 치면서 이렇게, 자, 물이 들었죠. 뒷면에서부터, 입장 뒷면에서부터 물이 드는 아이가 바로 빅토리입니다. 이 아이는 특성상 그렇게, 자, 물이 들고요. 다른 아이하고는 틀리게 뒤에서부터 물이 들면서 앞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듭니다. 빅토리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버스로즈 자연 군생이에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여기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 이 아이들은 12cm 큰 풀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자구들을 두세 개씩 이렇게 다 달고 있고, 속에 보면 아가들도 많이 달려 있고요. 목대가요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대가 다 만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별다육에서 새로 입고한 아이들인데, 자, 여기 자구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거 사이즈도 한번 재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이즈가 한 15cm에서 16cm, 17cm까지 되는 그런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8,000원이면요, 요거 데려가셔야 돼요. 자, 요렇게 보면 18cm 정도 됩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8,000원입니다. 팅거벨 10,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자, 2,000원짜리 또 있었죠. 여기 있는 아이는 10,000원이고요. 요거는 지금 12cm 풀분, 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들이 상당히 실하게 생긴, 자, 팅커벨입니다. 이 아이 10,000원이에요. 자, 입장에 요거 다져진 것 좀 보세요. 예쁘죠? 10,000원입니다. 에메랄드 SL이라고 해요. 이 아이도 가격은 10,000원이고요. 15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얼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생겼고, 손톱꽃이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아이들인데, 자, 요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자, 이 정도요. 이거 가격 다 나갑니다. 한 15,000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자, 별다육에 워낙에 착한 가격에 올려주셔서, 오늘도 요거 에메랄드 SL이라는 아이를 10,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수연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자, 두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들이 상당히 실하게 이렇게 생긴, 자, 수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자, 두수가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아이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수연입니다.
미크로칼릭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요거는 자, 자연 군생입니다. 자, 들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올해 다져지고 무워서 요렇게 목대들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자, 요런 아이들은 자, 자연 군생이지만 또 분갈이 할 때 보면 요는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분리되면 그 아이들 다시 모아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 요 아이들이 예쁘게 자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속에 자구들 나오는 거 좀 보세요. 다져지고 무거지만 요렇게 예쁜 색으로 자, 물이 드는데요. 이 목질아 보면 상당히 오래 굳힌 아이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레드스톤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여기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지만 사이즈는 다 이렇게 좋아요. 자, V를 하고 있는 자 이런 아이도 있고, 자 색감이 물이 들면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드는 레드스톤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화춘의 자구가요, 아주 빠글빠글합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요.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고요. 자, 향기가 상당히 나는 그런 화춘. 오, 별다육에서 요거 6,000원이에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구 진짜 많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화춘입니다. 알부카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자, 구근 식물이에요. 아주 구근이 구슬처럼 반짝반짝하게 생겼네요. 맑고 이렇게 투명하게 생겼죠. 자, 구근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이 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입장이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자, 새빨갛고 예쁘죠. 피멍이 들어서 예쁩니다. 자, 레드 환타지아가 있고 또 저쪽에 무슨 초코 환타지아가 있어요. 그런데 색감의 변화가 조금, 자, 요거는 신선함이 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드는 거는 자, 피멍이 들면서 요 아이들도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자, 요 아이 5,000원, 레드 환타지아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피멍이 들면서 물드는 아이들이 더 예뻐요. 요거 전체가 물이 많이 들었죠. 5,000원입니다. 별의 눈물이에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아이보리색으로 꽃이 많이 피어 있고요. 자, 요거는 다져 지금 묵은 아이들의 목대가 요렇게 실한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군생입니다. 가격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들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자, 별의 눈물. 자, 백화입니다. 5,000원입니다. 레드 엣지라고 해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자, 종자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얼굴 두 개를 이렇게 아주 딱 붙이고 있는 군생이에요. 자, 종자포트가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거 3,000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은 한 6.5cm 정도 됩니다. 맵이나 금이에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 10두도 넘어요. 10두도. 자,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정말 예쁘고요. 자,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공 같죠? 공 같아. 동그란 공 같이 생겼어요. 볼 같이 생겼어요. 라피네입니다. 이 아이는 16,000원이고요. 두수는 5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 색감도 예쁘고 폴감도 잘 들어가 있고. 아우, 예쁘죠? 자, 라피네. 이 아이는 16,000원이고요. 레드 파우더.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7,000원. 레드 파우더. 레드 파우더. 이 아이는 5,000원. 자,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자, 홍시입니다. 8,000원이에요. 자, 빨갛고 예쁘죠? 세상에.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요렇게 예뻐요. 아주 신선해요. 신선하고 깨끗해요. 손톱 끝 좀 봐. 와, 진짜 예쁘다. 요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 좀 봐. 아, 8,000원이에요. 에뜨리얼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세상에. 얼굴 두수가요. 진짜 많아요. 자, 에뜨리얼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옷 좀 봐. 자, 작은 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멜로 포르미스 금입니다. 요 아이 10,000원이에요. 자구들을 요렇게 다 달려있고요. 요거는 꽃대입니다. 자, 멜로 포르미스 금이요. 요런 거. 자, 요렇게 작은 아이 요런 얼굴 하나도 10,000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도 자구들을 옆에 새끼를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도 10,000원에 자, 요 아이를 올려주셨어요. 자, 이 아이 가격 아시는 분. 자, 요렇게 생긴 아이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강추 드리겠습니다.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이 아이 10,000원 할인가 올려드립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 아가들을 보통 3, 4개씩 다 달고 있는 마케베니아 금. 아, 이 아이 10,000원 할인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이디 핑거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에요. 자, 목대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후빈 염자, 후빈 땅인, 뭐, 후빈 염자, 그런 아이들하고, 자, 이름은, 저, 요 다육이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자,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요 아이는 레일 리핀 거입니다. 더 새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는, 투루 엔시스라는 군생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두수들은요, 상당히 많아요. 아주 빡빡하게 풀분을 다 채울 만큼, 자, 사이즈, 두수 좋습니다. 자, 가격도 오늘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그렘린 금 군생이고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자, 입장 두께 좀 보세요. 요거 두께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렘린 금. 세상에. 이거, 이런 거 하나로도 가격이 다 15,000원대 이상 했던 아이입니다. 요런 거 하나로도 2만원 그렇게 했던 아이인데, 자, 요건 15,000원에 그렘린 금 군생을 두수 요렇게 많은 아이들을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홍미인 무지 금이에요. 3,000원인데요. 와, 색감이 봄이 되면서 아주 하루가 다르게 예뻐져가지고 요렇게 포실됩니다. 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목재도 튼실하고 색감이요 너무 예쁜 그런 핑크보라를 물이 들었는데요. 예쁘죠. 자, 여기에서 자 금 하나가 발현이 되면 자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통통하죠. 색감 예쁘죠. 가격 착합니다. 두 개만 합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미루 백금 자연 군생인데요. 10,000원인데요. 자, 색감이요. 너무 예뻐요.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생겼죠? 자, 두수 좀 보세요. 진짜 많죠? 자, 금기 너무 잘 가 있고요. 손톱도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어요. 아주 포수가 멋집니다. 12cm 풀분을 차고 넘치는 미루 백금 자, 자연 군생입니다. 10,000원입니다. 노블레드 군생인데요. 25,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 두 개, 세 개는 물이 조금 덜 들었죠. 그런데 요 세 개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요거는 추가로 갖고 온 아이인데, 자, 요거.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드는 노블레드 25,000원이고요.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요, 25cm 이상 합니다. 아주 새빨갛게 물 드는 노블레드. 요거 25,000원. 너무 예쁘죠? 세상에, 요 빨간 것 좀 봐. 히레이라고 해요. 요 아이도 신상입니다. 참, 모양새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시레이라고 아시나요? 자,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웨스트레인 보후. 자, 유아이 4,000원이에요. 자, 4,000원. 너무 예쁘죠? 색감이요? 아주 깨끗해요. 색감 중에서도 요렇게 아주 깨끗한 색을 자, 하고 있는 웨스트레인 보후 4,000원에 올려볼게요. 오팔리나 금이에요. 20,000원입니다. 12cm 풀분이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사이즈가 14cm, 15cm 정도 됩니다. 자, 화분에 심어놓으면 얘네들이 색감 더 빨리 물 들어주고요. 지금도 입장도 통통하고 색감을 잘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오팔리나 금. 자,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 이거 재호기가 찍었는지. 자, 요거 찍었나? 자, 요거 재호기입니다. 2,000원이에요. 자, 깜짝 놀랄 만한 가격입니다. 자, 세상에. 그만큼 오래 다져지고 묵어야지만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립니다. 자, 요거. 작게 짧은 시간에 키우면 요거 꽃대 하나 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꽃대 3개까지 올릴 때까지 상당히 오래 다져지고 묵어야만 자 이렇게 꽃대를 올립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요 아주 청춘, 자 중년이 넘어가는 그 시기만큼 다져지고 묵어야만 이렇게 꽃을 3개를 피운다고 합니다. 자, 별다육에서 오늘 자 여러분들에게 자 서비스 차원에서 오늘 요 재호기를 2,000원에 올린다고 합니다. 자,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 무조건 데려가세요. 2,000원이면요 왔답니다. 세상에 웬일입니까? 자, 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염자가 여기 있어요. 자, 요거 미니 염자. 자, 10,000원인데요.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여기 꽃피는 염자 UI도 10,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꽃피는 염자 10,000원이에요. 요런 거 미니 염자. 자, 요건 미니 염자 요런 아이들 10,000원입니다. 와, 그리고 이쪽에 상당히 큰 염자들도 이렇게 있어요. 자, 목대가요. 어우, 실합니다. 이건 20,000원이에요. 20,000원. 여기 20,000원짜리. 20,000원인가요? 자, 이렇게 생긴 20,000원. 자, 여기 염자 20,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별다육의 새로 들어온 신상들, 그리고 1,500원 하는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 20,000원부터 배송해 드려요. 50,000원은 무료 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